이럴 땐 차보다 숙부님 방에 숨겨둔 바람타준 한잔 하면 좋을 텐데. 엠매? 벌써 후회가 돼?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손을 잡을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세자 얘기가 나와서 그건 정말 싫다고 울컥한 건데. 거기서 좋아한다고 손을 덥석 잡더라? 그렇다고 그냥 모를 순 없잖아. 나는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건 이렇게 같이 갇힐 생각까지 없었는데. 이러고 나왔는데 바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면 나 되게 책임감 없는 남자로 보이겠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상처받겠지? 어떡하냐? 어떡하지?